자, 연습 많이 해보셨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템플릿이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요 템플릿이라는 걸 이용해서 간단하게 영상 만드는 걸 연습을 좀 해보셨고요. 지금부터는 이 편집이라고 되어 있는 이걸 이용하는 법을 좀볼 텐데, 먼저 여기 좀 보시면, 우리 템플릿을 썼고, 자, 편집. 이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겠죠, 당연히. 자,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할때 여기에 있는 가장 큰 버튼인 요새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누르게 되면 작업을 새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뜹니다. 여기 좀 보시면 동영상이나 사진을 불러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동영상 눌렀더니 요거 네 개는 조금 전에 우리 그 템플릿 하면서 만들었던 완성했던 영상들이잖아요. 템플릿을 이용해서 만든 것도 동영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완성되고 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불러서 다른 영상들하고 같이 이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만들어진 이거 자체 내에서 뭐 사진을 교체하거나 이렇게 작업하는 건안 되고요. 예, 그건 안 되고 그냥 여기에 있는 영상을 불러서 다른 영상들하고 합쳐서 작업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뭐냐면 요네 개를 붙여서 하나의 영상을 만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일단 그렇게 작업이 가능하고요. 지금 제가 사실 이 강의를 위해서 아까 사진하고 동영상 몇개좀 찍었거든요. 이게 이제 동영상 그 운전하면서 이제 운전석 앞좌석에다가 스마트폰을 놓고 좀 찍은 영상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는 이 사진을 눌러보게 되면 네, 이렇게 사진도 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제가 이렇게 사진들을 이만큼을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불러서 작업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부터 불러와 볼까요? 사진을 보고 있는 김에 여기에 보시면 요 사진 한 개를 놓고 보자면요. 요 자리에 지금 동그라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진을 좀 보여주는데 자 한번 보세요. 톡 누르면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는 거고요. 나가서 요 자리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번호가 붙으면서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사진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른 순서대로다가 배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진이 됐든 동영상이 됐든 불러올 때 내가 놓고 싶은 순서대로다가 차례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일 여기서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사진을 다섯 개를 불러오고 그 뒤에 동영상을 불러오고 또다시 사진을 불러오고 싶다. 이 상태에서 동영상으로 넘어가서 불러오고 싶은 동영상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다시 또 사진을 불러올 거면 넘어가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여기 지금 보시면 자 선택이 다 끝났어요. 자세히 보시면 번호가 여기지만 차례대로 내가 누른 순서대로 번호가 붙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보이는 요 추가라고 하는 버튼 요걸 누르시면 되고요. 만일에 나 잘못 불러온 사진이 있어. 그러면 방법이 취소하는 방법은 지금 여기 보니까 아래쪽에 있는 이 사진들이 좀 비슷해서 요거는 이 중에 하나만 쓸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유자를 누르면 없어지고요. 또는 여기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에 X표시 붙어 있죠. 아래쪽에서 여기는 이 X표시를 눌러서 네, 없애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 선택이 되셨으면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사진과 그 다음부터는 동영상이죠. 동영상. 자, 동영상을 두개 불러왔을 거예요, 아마. 예, 두 개. 그 다음에 다시 그 뒤에 이렇게 사진들. 이렇게 해서 배열이 쭉 끝난 거죠. 자, 그러면 화면 구성을 한번 좀 볼까요? 맨 위에 보이는 여기는 빠져나가는 X 표시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보이는 1080p라고 적혀 있는 거는 화면 크기입니다. 완성될 동영상 화면의 크기를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요거는 동영상을 만드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내가 편집이니 뭐니 작업이 다 끝나서 이걸 동영상을 완성할 거야. 그럴 때 마지막에 누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 불러올 사진을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불러온 거 전부 다 이렇게 쭉 넘겨볼게요. 전부 다 옆으로 다긴 사진들이죠. 즉, 이렇게 찍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어떻게 들고 찍으셔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들고 찍은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들고 찍은 거죠, 스마트폰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동영상 편집을 하실 때 주의하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애초에 이렇게 찍은 사진들만 갖고 작업을 할 거다 그러면 이렇게 세로로 다 찍은 사진들 동영상들만 가지고 오셔야 되고, 내가 만약에 옆으로 길게 편집을 할 거다 그러면 이렇게 찍으신 사진이나 동영상만을 불러오셔야 돼요. 어떤 거는 이것도 있고 어떤 건 이것도 있고 이러면 편집할 때 오히려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부분, 이 부분은 모니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작업하는 게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는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요거는 뭐 플레이 스톱, 요게 플레이 스톱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가장 마지막에 한 작업을 취소하는 거, 취소한 작업을 되돌리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전체 화면으로 보기. 이거는 사실 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이는 여기는 보통은 이제 요 자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타임라인 정도라고 불리는데, 그 영화 필름을 이렇게 쭉 늘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자리 가운데 보이는 이 하얀 선, 요 자리에 있는 영상이 여기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옆으로다가 밀면 가운데에 있는 이 하얀 선은 움직이지 않고 요 자리에 있는 얘네들만 좌우로다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있는 거를 그 자리 걸쳐 있는 부분을 영상으로 위에서 보여주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이는 요거는 내가 편집하는 데 쓰이는 기능들을 쭉 모아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기능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자, 얘를 옆으로 밀어볼까요? 이만큼이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고요. 자, 편집 한번 눌러볼게요. 눌렀더니 편집 안에도 이만큼이나 있어요. 또 오디오를 눌렀더니 오디오 안에도 4개나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를 눌렀더니 텍스트 안에도 이만큼이나 있고요. 스티커. 얘는 하나, 얘는 두 개. 이런 식으로 각각 기능들이 되게 많습니다. 얘는 뭐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다음에 형식도 이렇게 있고요. 형식도 꽤 있죠. 그리고 뭐 캔버스 세 개, 조정 이런 것들도 있고요. 어쨌든 뭐가 되게 많은데, 너무 많아서 부담스러워서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 기능별로도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실 작업을 하실 때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한번 보세요. 얘가 영상 길이가 지금 어느 정도냐면, 여기지만 보시면, 여기, 현재 있는 요 위치가 영상 전체에서 어느 위치를 보여주는지 앞부분이 그 시간을 말을 하고요. 뒷부분이 전체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1분 21초짜리 영상 중에 1분 9초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불과 2분도 안 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길어서 왔다 갔다 하기 되게 불편하거든요. 이럴 때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일단 얘를 약간 축소해서 보고 확대해서 보고 이럴 수 있거든요. 손가락 두 개로다가 오므리면 축소되고요. 벌리면 확대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오므리면 축소가 돼서 짤막해지니까 휙휙 넘어가기가 쉽죠. 이렇게 되게 짧아졌죠. 아주 많이 축소하게 되면 최대 이만큼까지 축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보기는 쉬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교한 작업은 불편하겠죠. 정교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옆으로다가 이렇게 벌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손가락 두 개로다가 이렇게 벌리게 되면 되게 길게 최대치가 이만큼까지거든요. 그러면 아까하고 비교해 볼까요? 엄청나게 길어졌죠. 한참을 뒤로 보내도 끝나지가 않는 만큼. 이거는 영상 길이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다만 편집할 때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화면의 상에서 그냥 필름을 좀 확대해서 보여주는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좀더 이제 축소를 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도 그렇고 요 하얀색 요 사각형 점들 있죠. 이것들 이게 뒤에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여기도 있죠. 또 뒤로 가서 보게 되면 또 있죠. 뒤쪽에도 여기도 이만큼 다 있습니다. 얘네들이 뭐냐면 불러온 사진들이나 동영상들 사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와 B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 붙어 있는 위치다라고 하는 걸 표시해 주는 겁니다. 이걸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우리 그 여러분들 이제 그 옛날에는 극장 같은 데 가서 영화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요즘에야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커다란 이렇게 필름 빙 돌려가면서 환등기처럼 쏴서 보여줬잖아요. 그 필름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영화를 찍을 때는 여러 번 찍으니까 필름이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갖다가 잘라서 붙이거든요. 자른 필름 두 개를 붙일 때 뭐로 붙이냐면 스카치 테이프로 붙인대요. 그래서 테이프를 쫙 붙여놓은 게 편집이고요. 잘라서 불필요한 거 잘라내고 붙이고 붙이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이제 재프린트를 해서 붙어있는 하나의 필름을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굳이 비교를 하자면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은, 이 화면은, 그렇게 잘라 붙인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를 이런 표시 없이 그냥 한 번에 쫙 프린트된 그 상영용 이 필름을 만드는 과정이 이제 영상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자,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 이제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사진과 동영상의 차이점 한번 볼까요? 사진은 기다리고 있다가 찰칵 찍죠. 그러면 찍힌 그 사진 한 장으로 다 끝이에요. 그런데 동영상은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은 잘라서 편집할 게 없고요. 동영상은 불필요한 게 찍힌 부분도 잘라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요거, 요 편집은 기본적으로 동영상을 기반으로 하는데, 물론 내용 중에 보면 이컷 편집 내용 중에 보시면 사진에서도 쓸수 있는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동영상을 편집할 때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현재 얘가 있는, 현재 얘는 지금 요 움직이는 요 영상의 안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있는 편집을 누르게 되면, 지금 보이는 요 영상 내에서 자르고 붙이고 했던 작업들을 진행하는 거고요. 만일에, 나 이거 말고 다음 걸 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서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편집을 누르시면 돼요. 그런데 굳이 편집을 안 누르시고 얘를 한번더 누르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얘를 한번더 누르는 게 사실은 이 상태에서 이걸 누른 것과 동일한 기능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제가 밑에 있는 이제 6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게 되면 이렇게 좀 자세히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현재 있는 것만 이렇게 테두리에다가 하얀색이 요 자리에 이렇게 좀 보이잖아요. 요게 좀 선택이 되어 있다는 의미고요. 요 범위 내에서 여기에 있는 요 자리에 있는 요 아이콘들을 이용해서 둘로 나누는 분할, 뭐 속도를 조절해주고 이런 작업들을 할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만일에 다이 앞에 걸 하고 싶다 이렇게 옮겨간 다음에 다시 한번 얘를 통 눌러도 동일한 게 뜹니다. 밑에 보이는 요게. 자, 이걸 지금 빠져나가서, 빠져나갈 때는 여기에 있는 요 화살표를 누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를 눌러도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있는 얘를 눌러도 동일한 게 뜨죠. 그래서 위에 있는 이 자리를 한번더 누르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이 화살표를 누르나, 편집이라고 하는 동일한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뭘 해볼 거냐면, 지금 이 영상에서,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자, 넘어가는 현재 보이는 요 앞부분을 지우고 싶어요. 이게 잘못 찍힌 거죠. 이건 잘라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요 자리를 중심으로다가 요 필름, 영상 필름을 자르고 앞에 거를 삭제하면 되는 거죠. 자, 그 작업은 이렇게 됩니다. 일단 여기에서 얘를 누르시거나 아래쪽에 있는 편집을 누르신 다음에 첫 번째가 뭐냐면 분할이라고 있습니다. 분할을 누르게 되면 현재 보이는 요선 위치 있죠. 여기를 기준으로 얘와 얘를 둘로 나눠줍니다. 자, 얘를 누르게 되면 나눠주고요. 나눈 다음에 뒤에 게 선택이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앞에 걸 선택하고 싶으면 얘를 살짝 이쪽으로 보내서 요 범위 내에 얘가 겹쳐지면 되겠죠? 얘를 살짝 앞으로 보낸 다음에 다시 한번 편집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할수 있는 것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난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몇번 반복해서 보고 싶어. 그러면 그럴 때는 여기에서 여기 있네요. 이 자리에 보시면 요거 복사. 얘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한번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선택해서 또 한번 똑같은 게 지금 그럼 원래 하나가 있었고 복사했으니까 세번 반복이 되겠죠. 세번 반복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고요. 뭐 원한 이게 필요 없으니 버릴 거야 뭐 하시면 되느냐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뭐가 있냐면 이 자리에 삭제라고 있죠. 얘를 누르면 지워집니다. 저는 세개다 지워 보겠습니다. 지우고 다시 한번 선택해서 지우고 다시 한번 선택해서 지우고 세개 한꺼번에 선택해서 지우는 건 없고요. 예, 클립 단위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클립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사진 몇 장하고 동영상 몇 개를 불러왔어요. 각각을 클립이라고 부릅니다. 동영상 편집에서는 사진도 클립이라고 불리고 동영상 찍은 거 하나도 클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단 클립별로 다 작업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또 한번 이제 플레이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거는 제가 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촬영한 영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디오가 라디오 소리가 나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경우에 까딱하면 저작권 위반, 음원에 따른 저작권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디오에서는 이제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 음악들은 대부분 우리가 무심코 그냥 쓰게 되면 음원 저작권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촬영된 영상들 같은 경우는 보통 원래 거기에 있는 소리들을 지우는 게더 나을 수 있거든요. 여기 맨 앞으로 넘어가서 볼까요? 여기 뭐가 있냐면 요거 클립 오디오 음소거라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이걸 누르게 되면 자 동영상 사운드 끄기라고 아까 나왔었죠 표기가. 아까 여기 영상에서 이제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리 안 나오죠? 다시 한번, 이번에는 다시 한번 얘를 켜보겠습니다. 음소거를 한 상태에서 플레이 시키게 되면 소리 나오는 거 들리시죠? 자, 그러면 이 소리 안 나오게 해주고 싶으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맨 앞에서 이걸 끄게 되면 동영상에 있는 소리가 무조건 다 0이 돼버려서 아무 소리를 안 들리거든요. 그럼 이제 배경음악만 넣어주면 되는 그런 팀 만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자,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가서 지금 우리 분할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삭제했고요. 뒤에 있는 복사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뭘 보느냐면 속도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속도. 속도 한번 눌러볼까요? 그랬더니 속도를 눌렀더니 일반이 있고 곡선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반을 누르면 자, 지금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0.1에서 100배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리고 이제 현재 여기 파랗게 보이는 이게 1이죠. 1x가 실제 속도예요. 내가 촬영한 실제 속도. 그 다음에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슬로우 모션이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거거든요. 일단 슬로우 모션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를 살짝 옆에다 밀었어요. 그랬더니 0.5 그러면 두 배로다가 시간이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속도는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플레이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천천히 가죠. 그 다음에 만일에 이거를 이렇게 놔뒀다. 좀더 빨리 해볼까요? 빨라지죠?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이고요. 자, 그런데, 일단,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요거, 음조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아까 봤던, 얘를 끄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다 그냥 플레이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볼까요? 뭐가 하나 사라진 것 같다. 잠깐만요. 아, 속도를 조절해놔서 그렇군요. 예. 자, 여기서 속도를 다시 1로다가 놓고요. 1로다가 놓고, 나가서 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는 소리가 정상인데, 자, 이거를 느리게 하면, 이렇게 나오죠. 얘를 빠르게 하게 되면 그만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음조를 체크를 끄고 켜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음조를 끈 상태에서는 자, 똑같이 1배속이 되면 이 속도인데 느리게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얘를 음절 체크하게 되면 속도는 느리지만 예, 저음이었던 게 원래의 속도로 올라가고요. 반대로 얘를 빠르게 하게 되면 자, 음주를 끄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게 나옵니다. 너무 빨라서 잘안 됩니다. 2배속 정도만 해볼게요. 그런데 음주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 속도를 조절하게 되면 속도를 느리게 하게 되면 소리가 저음이 되고요. 속도를 빠르게 하게 되면 음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 소리가. 그래서 고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속도가 조절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음조만, 예, 높낮이만 조절을 좀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원하는 상태가 됐으면, 여기 보이는 요걸 누르게 되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눌러서 적용시켰어요. 그랬더니, 지금 보시면, 사진 나오다가,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 그런데, 해놓고 났더니, 아, 이, 작업할 게 아니었어. 지금 작업한 거 취소하고 싶어. 그때 쓰이는 게 여기에는 요겁니다. 이거는 굳이 방금 전에 봤던 속도뿐만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이 캡컷을 했던 모든 작업들을 다 동일한 방법으로 작업한 걸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취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누르고 아까 조정된 것도 이제 한번 더 눌러볼게요. 또 눌러보겠습니다. 이게 기본 속도로 작업이 된 거죠. 자, 이런 작업들이 가능한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편집해서 속도까지 좀 보셨고, 자, 애니메이션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속도에서 더 봐야 될거 있다. 참, 네, 죄송합니다. 속도로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지금 우리가 뭐만 했냐면 일반만 했거든요. 일반만. 자, 여기 곡선도 볼게요. 곡선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단 여기 맨 앞에 있는 요거. 요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고요. 내가 효과를 줬다가 빼는 거니까, 효과를 없애주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사용자 지정부터가, 무언가 작업을 하는 건데, 사용자 지정은 굳이 지금 하실 필요 없고, 몽타주라는 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걸 선택했더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뭐, 지금 이상하죠? 이건 이제 왜 그런 거냐면, 자, 얘를 한번 더 눌러볼게요. 지금 얘를 선택을 했더니 여기 파랗게 표시가 되면서 편집이라고 나오는데 한번더 누르면 편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편집을 한번 더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가운데 보이는 이 회색, 이게 기본 속도고요. 얘보다 위로 올라가면 빨라지는 거고 얘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느려지는 겁니다. 자, 그 순서가 맞춰진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그런데, 여기 좀더 보니까 뭐가 있냐면, 요 자리에 비트 추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움직여서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선택이 되죠. 딱 겹쳐지면 이렇게 하얗게 바뀌고요. 그 순간 얘가 비트 삭제라고 하는 걸로 바뀝니다. 그리고 얘가 플레이가 돼서 중간으로 가게 되면, 비트 추가라고 하는 거다 바뀌고요. 요점 하나하나를, 요거 하나하나를 비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나는 요 중간쯤에 비트라는 게 추가해주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는 비트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조절해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러고 해놓고 보니까 너무 복잡해서 난몇개 뺐으면 좋겠어. 가운데는 이걸 뺐으면 싶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이 상태에서 얘를 누르게 되면 이 점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점을 없애주니까 예, 바뀌었죠. 곡선이. 그 상태에서 뭐 이런 식으로다가 나름대로 조정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까지 된 거죠.
요런 게 지금 보시는 여기에 있는 곡선이라고 하는 기능인데, 곡선도 보시면 되게 많고요. 여기에서 얘네를 선택한 다음에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수정을 하셔도 되고, 처음부터 내가 만들 거야 라고 한다면 얘를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서 요것들을 조정해서 이제 속도 조절해 주는, 뭐 이런 식으로 느리게 빠르게, 이렇게 내가 아예 만드실 수도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조금 수정해서 뜨고 싶을 때는 있는 것들을 선택하셔도 되는 거고, 이런 기능이 곡선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되셨고, 만일에 나 해준 거 보니까 별로야,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여기는 안 쓰고 싶어, 그러면 맨 앞에 있는 요거 얘를 누르시게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나가서 보시면 일반과 곡선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일반은 영상 전체의 길이 속도를 균일하게 조절해 주는 거고, 이 곡선은 부분 부분 내가 원하는 위치에 맞춰서 빠르게 느리게 빠르게 느리게 조정해 줄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가 보겠습니다. 한번 눌러서 빠져나갔더니 지금 뭐 그래서 이제 이거 속도 했고요. 속도까지. 그 다음에 이제 볼게이 애니메이션인데, 오늘은 일단 이 애니메이션까지만 보고, 그 다음에 저장해서 동영상 만드는 거를 보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기능들도 하나하나 좀 봐야 되니까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애니메이션 이를 눌렀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보니까 인, 아웃, 그 다음에 조합 이렇게 나와요. 세 개가 있는데, 보통 그 영상이 시작할 때 새로운 영상이 딱 들어올 때 앞에 있는 영상을 밀고 나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화면이 뒤집어지면서 넘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장면 전환 효과 있죠? 지금 이게 그걸 말하는데, 여기서 보는 인은 장면이 시작될 때, 그 다음에 아웃은 장면이 끝날 때, 그리고 조합은 영상 전체를 조정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셋 중에 하나만 쓸수 있어요. 지금 선택된 여기에는, 이 클립에는 인을 쓰든 아웃을 쓰든 조합을 쓰든 셋 중에 하나만 쓸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나 인에서 뭔가 효과를 주고 아웃 효과를 주고 싶어.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인부터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인 선택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자, 눌렀더니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효과는 좋아서 마음에 드는데, 속도가 너무 빨라서 아쉬워. 그럴 때는 여기 보면 요거 있죠, 요거. 요게 시간이거든요. 최저 0.5부터 시작해서 최대는 현재 선택되어 있는 이 클립 길이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약간 늘려줘 볼까요? 한이 정도? 이렇게. 그랬더니 다시 한번 플레이해 볼게요. 이렇게. 다른 거 넣고 싶으면 뭐 언제든지 선택하시게 되면 현재 내가 선택해준 시간 범위 내에서 그런 효과들을 먹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웃을 한번 해주고 싶어요. 일단 이걸 확인으로 나가게 되면 효과 먹은 앞에 보시면 잘 보이실지가 모르겠는데, 요 자리에 색깔이 약간 다르게 보이거든요. 요 자리가 지금 인 효과가 먹었다는 얘긴데, 자, 그래서 내가 아웃을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자, 아웃입니다.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이것도 되게 많죠, 종류가. 이렇게. 이것도 역시 시간을 늘릴 수 있고요. 아까 제가 뭐랬냐면, 인과 아웃은 같이 들어갈 수 없다 그랬었죠? 그러면 이렇게 된 거예요. 앞에 있던 인이 사라졌어요. 여기 좀 보시면, 앞에 있던 인 효과 줬던 게 없어졌고요. 그리고 끝날 때 효과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 거죠. 자, 그러면, 인과 아웃 말고, 조절. 여기 보이는 이 조절. 조절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효과들 중에서 역시 쓰는 건 똑같은데, 쭉 보시면 이것도 종류가 되게 많죠? 이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뭐 이런 거 한번 해줘 볼까요? 영상 전체 효과 먹은 거예요. 다른 거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원하는 거 아무거나 선택하시게 되면 그 효과가 이렇게 먹는 거고요.
그래서 마음에 들면 역시 여기서도 이걸 누르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쓰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계속 여기 색깔이 노릇노릇하게 쭉 보이죠, 이목 전체가. 네, 이렇게 아까 먹은 거 이것도 역시 길이를 조절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 눌러서 깎아먹는 길이 조절 가능하죠. 얘가 움직이는 대로 노란색도 범위가 달라지는 거 보이니까 이렇게 깎아먹는 건데 예, 지정해 줄수 있고요. 그래서 확인 누르고 나가게 되면 깎아먹은 거고, 원하는 이거 필요 없고 그냥 도시 입만 넣어주고 싶어 그러면 내가 지금 넣어준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원하는 거 선택하시게 되면 예, 그 효과를 그냥 들어가 주는 거고, 시간 조절해 주고. 저는 이렇게 해서 끝내고 싶어요. 그러면 정면전화까지 이게 끝낸 겁니다. 그러면 눌러서 빠져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일단 만들었으면 요거를 동영상으로 내보내야 되겠죠. 아까 우리 템플릿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내보냈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위에 있는 요거를 눌러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아까도 이렇게 삥한 바퀴 돌았었죠. 얘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광고가 안 뜨네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 요거 완료라고 누르시면 되고, 이 광고 뜨는 거는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거의 대부분 뜨긴 하는데 지금처럼 안 뜨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할 때마다 무조건 뜨는 건 아니지만 어떤 때 뜨기도 하고 어떤 때안 뜨기도 하고, 그러니까 화면상에서 이렇게 나오고 말면 괜찮은 거고, 이 화면이 나오자마자 바로 화면이 바뀌어서 뭐 틱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나왔다, 지금 하고 있는 캡컷과 상관없는 무언가가 나왔다, 그런 건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들어가기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일단 광고가 안 떴으니까 여기에서 그냥 완료만 누르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완료. 이제 지금 작업한 게 이렇게 떠 있죠. 이게 지금 보이는 이게 우리가 지금 작업한 거거든요. 새 프로젝트 만들어서 작업하게 되면 또 뜹니다. 밑에 이렇게 쭉 리스트가 뜨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이걸 좀 수정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시 한번 눌러 들어가시면 돼요. 다시 한번 눌러 들어가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사실 지금 여기에서 빠진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오디오도 안 넣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영상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천천히 전부 다 보게 될 거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는 걸로 하고요. 자, 홈버튼으로 빠져나가서 완성된 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갤러리 누르고 들어가서 사진 나오고, 이렇게 작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금 만든 요걸 가지고 이어서 쭉 작업을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 볼게요. 먼저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요 소리, 이 영상에 들어가 있는 소리는 지워줘야 될것 같아요. 특히나 뒷부분의 영상에서 이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건 저작권. 지금 요 음악 나오잖아요. 이거 저작권 위반이에요. 그래서 이 오디오도 없애줘야 되고, 이건 아까 음소거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설명드리면서 음소거를 껐기 때문에 지금 음악이 도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여기다 자막도 좀 넣어줄 수도 있겠고, 화면에 어떤 그 색상 변화도 줄수 있겠고,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마도 사실 우리가 지금 그 제가 처음에 이 강의를 계획했을 때는 이게 이제 그 저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 스마트폰용 앱 하나, 그리고 컴퓨터용 앱 하나, 프로그램 하나, 이 정도만 소개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게 그 완성돼 보시는 지금 보시는 이 강의 영상이 뭐랄까 좀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실시간 방송, 실시간 강의를 진행하는 거였으면은 예, 그렇지 않을 텐데, 이게 강의를 제가 일방적으로 다 강의하는 영상을 촬영한 다음에 그걸 보시면서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중에 가서 조금 아쉬운 점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도 좀 짧아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만에 하나 시간 조절할 때좀 문제가 좀 되겠다 싶으면 하나 정도 스마트폰용 앱을 더 소개해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는지, 그리고 강의 진행이
애초에 내가 예상했던 대로다 진행이 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진행해 보니까 애초에 제가 강의 준비할 때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 진도가 좀 빨리 나간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 하나 정도 더 소개를 시켜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동영상 편집은요, 쉬운 거든 어려운 거든 하나만 공부를 하시고 나면, 그 다음 것부터는 쉬워요. 왜냐면 기본적인 개념이 똑같기 때문에, 첫 번째 영상을 배우실 때는, 이 영상 편집에 대한 기본 개념을 좀 모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그게 끝나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다른 거를 할 때는 훨씬 더 쉽고 편하게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만일에 이 캡컷을 배우는데 뭐 10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아무거나 또 다른 영상 편집 앱을 갖고 와서 공부하실 때는 뭐한 서너 시간만 공부를 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강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어쨌든 이제 강의 끝난 거 아니고요. 지금부터 연습을 좀 하시면서, 예, 요 앞선 시간에 했던 것처럼 질문도 좀 하시고, 잘안 되는 부분도 체크하셔서, 충분히, 예, 저한테 피드백을 받으시고, 그럼에도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다면, 그건 나중에 우리 단톡방에서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예, 연습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